자, 오늘 TMI는요. 요즘 길복순도 그렇고 K 장르물이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? 네. 그중에서도 범죄 복수극이 대세인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스타 TMI는 컨텐츠 측 강력 범죄 실제로 일어난다면 처벌될까요? 라는 질문. 이 변호사님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. 저를 위한 코너인데. 네. 궁금해. 네네. 근데 의뢰인이 시켜서 하는 일. 자의로 하는 것보다 이제 살인이 좀 감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아, 그러니까 내가 동기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는 그냥 돈 받고. 네. 직업이다, 나의 직업이다. 그러면은 조금 감형 요인 되지 않아요? 일단 자기 손으로 이제 한 이상 킬러도 네. 뭐 감형 대상 전혀 아니고요. 그냥 살인범. 아, 같이 살인범? 그냥 예. 의뢰한 사람은?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서 똑같이 처벌돼요. 형량이 똑같아요. 네, 네, 같습니다. 다만 뭐.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독약이 든 주스를 저 사람한테 갖다 주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독약이 든지 몰랐어. 그냥 네. 가서 갖다 줬어. 이러면 이제 타인의 살인의 도구로 이제 이용이 된 거잖아요. 네. 그럴 경우에는 조금 용어가 어렵긴 한데 이제 간접정범이라고 해서 정말 그 사정을 모르고 했다 그러면 이제 무죄. 그럼 주스 독약 든 주스를 갖다 주는데 네. 몰랐으면 무죄지만 만약에 알고 갖다 주면 아 그러면 이제 실제 자기 손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살인으로 처벌이 되죠. 네네 지금 댓글로 좀 손문선 선수 누구 지금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? 라고 저기 제 옆에 계신 분 자 근데 이제 이게 폭행은 안 했어요. 네. 협박도 안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더글로리 보면 네. 멋지다 연진아 잘한다 이런 이제 제 주변에도 네. 깐족 때는 있어요. 누구라고 말은 네. 못 하겠습니다. 양세발이라는 애인데 야 형 그래 집에 놀아 뭐 이런 애 있어요. 깐족돼요. 집에 놀아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. 양세발이라고 근데 줘받고 싶거든요. 이거 좀 거슬리게 하는데 이거 법적 처벌 됩니까? 이게 거슬리게 네. 하는 정도에 따라 또 다른데 이게 너무 심해서 이제 모욕이나 언어 폭력까지 간다 이러면 사실 폭행에 이를 수도 있지만 멋지다 연진아 뭐 집에서 계속 쉬지 그래 뭐 요 정도는 사실 표현의 자유 집에서 쉬 네 뭐 그 표현의 그 자유 네, 네. 반대로 연진이가 그냥 몇 대 맞고 끝내자고 해서 문동훈이 좀 때렸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야 때려 끝내 합의가 된 거예요? 요거 어떻습니까? 아니, 근데 그게 합의가 됐어도 사실 고소를 하면 폭행죄 되잖아요. 근데 자기가 때려 괜찮아 이래놓고 이제 고소하면 약간 이게 양아치 느낌이 그죠? 있죠.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. 고소만 안 하면은 뭐 상관없지만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고소하면은 사실은 폭행죄는 뭐 성립이 되고요. 뒷박 때린다고 그러죠. 네, 그렇죠. 그렇죠. 전문용어로 야 뒷박 때리냐 너 이렇게 하는데. 굉장히 전문적이네요. 네. 폭행죄라는 건 사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네. 고소를 해 놓고도 나는 이제 처벌 의사가 없다 이러면 사실 고소 취하하면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. 아, 네. 아 근데 그렇게 미리 야 우리 그냥 몇 대 때리고 끝내자 해서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각서나 녹취 같은 걸 남겨놨어. 네. 아, 그러면 되지. 그럼 그거는 사실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해서 민법상 무효로. 아 무효라고요? 증거가 있는데도? 네, 그 계약 자체가 우리의 그 도덕적인 그거에 어긋나는. 그럼 요즘 굉장히 이슈입니다. 이근대이하고 저기 누구죠? 구제여. 둘이 싸워서 뭐 합의하에 쓰고 한다. 네네네. 근데 여기서 그 계약 자체 무효. 한 명이 틀어져갖고 나 고소할래 이러면 고소가 되는 네네네. 거예요? 네네네. 네.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라는 거죠.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아, 그치. 당황스러워. 아,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. 아, 요즘 핫합니다. 너무 당연히 그분이 이기겠죠. 아, 주짓수를 배웠다. 아, 이렇게. TMI입니다. TMI 코너니까. 네네네. 아, 그런 일이 있었군요. 네. 네.